경기도 연천에 그 남자의 밭이 있습니다. 잡초도 쓰임새가 있다며 온고집 외길을 걷는 혼선생의 밭입니다. 참 난감한 밭입니다. 잡초가 주연, 작물은 조연. 드문드문 먹을 만한 것이 눈에 띄는데 가뭄에 콩나듯 여느 밭과는 천지 차이입니다. 게다가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. 사람도 지치는데 작물은 오죽할까요? 안 딴 것도 가지가 아직 조그맣구나. 힘 좀 내야지 놈들아. 야, 힘 좀 내. 너만 덥냐? 아이고. 애꿎은 가지만 억울하게 생겼네요. 벌레라도 잡아주면 좋으련만 그것도 알아서 하랍니다. 가지는 이 무당벌레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무당벌레가 많아도 가지가 워낙 잘 자라니까 이기고 계속 잎이 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데 옥수수예요. 근데 여기까지는 키가 작죠? 여기서부터는 좀 키가 커요. 이게 뭐 같은 땅이라도 이게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얘네들이 자라니까 지금 비료를 줬다면은 이제 다 똑같이 컸을 텐데 그렇지가 않네요. 이거 당근잎이에요. 어디요? 이거요. 당근인데 이거 우선순위에 밀려가지고 관리를 못했어요. 얼마 날려나? 요만하네요. 잡초인 줄 알았는데 당근이랍니다.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다 팔 수도 없는 녀석. 이래서야 먹고 살만하십니까? KBS